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작년 올해가 이제 한 능검을 1년에 6번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24년부터는 1년에 자, 그전처럼 다시 이제 4번을 치는 시대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제 한 능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년에 6번 시험 치는 것을 이제 배치를 했다가 다시 이제 그전처럼 1년에 4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가장 빠른 다음 한능검 시험은 내년 2월에 있습니다. 자, 2월달, 5월달, 8월달, 뭐 10월달 아마 이렇게 이제 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일정을 좀잘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능검도 이제 한능검 자체가 이제 뭐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존 기출을 거의 재탕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기출에서 거의 그대로 재탕이고요. 뭐좀 약간 참신하다. 아, 요거는 좀 고민 좀 했는데 싶은 문제가 한 네다섯 문제 정도. 나머지 문제는 그 기존 기출 거의 재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1급 받으시려는 분들은 그, 뭐, 이렇게, 뭐, 신경향, 뭐, 이런 것보다도 맨날 나오는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고려 광종이 이번에 또 나왔고요. 세종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뭐, 나오는 사람 맨날 남북대화 이번에 또 나왔고요. 6.25전쟁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독립협회 뭐, 맨날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뭐, 난이도는 적절했다. 적절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기타 주제. 요건 이제 교과 내용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한 기타 주제는 요렇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종묘. 이 종묘를 냈고요. 이 종묘를 낸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27번 문제입니다. 문제 참잘 냈어요. 뭐 종묘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알면 문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역사 속의 지역은 이번에는 29번 문제. 자, 지금의 개성, 이 개성과 역사 속의 이 개성과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시대 통합 문제는 저기 뒤에 49번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 뭐 사실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이 도자기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민족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도자기를 이제 순산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옛날에 초창기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거의 사실상 최초 기출이라고 그러니까 심화 체제로 바뀐 이후에 거의 최초 기출이라고 볼수 있는 주제는 딱한 문제. 그 32번 문제인데 두모진 해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네 문제를 제가 총평 시간에 좀 다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뭐 이게 뭐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고대사도 원래 이제 아홉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더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 원래 아홉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곱 문제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보통 뭐열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한 문제 정도 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한 문제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요런 이제 차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화기 6문제, 독립운동사 6문제. 그런데 이제 현대사가 원래, 현대사 제가 한 5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4.5문제. 뭐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또 6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현대사 좀 많이 나왔습니다. 7문제 나왔습니다. 7문제면, 그 현대사가 딱한번 작년에 그 8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빼면 지금 현대사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요즘에 이제 어쨌든 현대사를 좀 옛날보다는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현대사가 5문제나 6문제가 붙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다음 이제 기타 주제 3문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총평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들은 진짜 빤한 문제들입니다. 뭐 이번에도 뭐 초기 국가는 부여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뭐 삼국의 항쟁에서 뭐 7세기 맨날 나오는 거또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요점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은, 그 27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미리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27번 보시면 27번 문제가 이게 뭐냐? 이게 그 종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아시아는 다 그래요. 동아시아는 이제 왕이 사는 집이 이제 궁궐이잖아요. 대궐이잖아요. 자, 이 대궐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왼쪽. 그러니까 이제 대궐에서 임금이 바라봤을 때 왼쪽. 지금의 방위 개념으로 하면 이제 한양의 동쪽이죠. 이 동쪽이 이제 종묘라고 하는 게 건설이 됩니다. 이 종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왕실 사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실 사당인 거죠. 이게 바로 종묘가 되겠습니다. 그 종묘의 정전을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오른쪽, 궁궐에서 임금이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좌묘 우사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사직단입니다. 그러니까 농경국가니까 농경국가에서는 이 농경신,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 이게 사직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 같은 데 들어보면 종묘사직, 이런 말을 쓰잖아요. 종묘사직. 그러니까 이제 왕조국가에서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의 어떤 근본, 또는 이제 국가의 정체성,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방위 개념으로 하면 궁궐의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단. 근데 이거는 지금 종묘를 낸 거죠, 종묘. 알겠죠? 종묘를 낸 거라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 이게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다. 이게 이제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화되었다. 창경원으로 격화되었다는 게 이게 창경궁 말하는 거죠, 창경궁. 그 다음에 이제 대성전 명륜당, 요거는 이제 성균관 말하는 거죠, 성균관. 그 성균관에 있는 그 문묘, 공자사당이 이게, 그 공자사당, 문묘에 있는 메인 정각이 이게 대성전이에요. 알겠죠? 명륜당이 이게 요즘 말하면 이제 공부하는 강의식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가 역사 속의 지역. 그러니까 역사 속의 지역이 이번엔 그래도 덜 나온 거예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보통 이제 한 두 문제 나옵니다. 뭐 역사 속의 지역 하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평양. 알겠죠? 뭐 그다음에 강화도. 맨날 단골로 나오는 게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고려 시대 이제 송악, 계주, 개경, 개성. 이게 전부 이제 이제 지금의 개성과 관련된 거죠. 고려 시대 개경이라고 해서 이제 도읍이었죠. 자, 그래서 뭐 동그라미 1, 2, 3, 5번 다 이게 개경이 맞아요. 개성이 맞습니다. 근데 그 강주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주령. 우리 여성, 그러니까 여성 그 노동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평양에 가보면 을밀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을밀대. 여러분들이 이제 을밀대 하면 이게 이제 서울의 뭐 3대 평양냉면집 중에 하나가 이제 을밀대라고 있어요. 뭐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평양에 있는 그 누각입니다. 이 을밀대가. 알겠죠? 이 을밀대 지붕에서 농성을 한 여성 노동운동가가 이게 강주령이라고 있어요. 1931년인데 이 강주령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은근히 그 단골로 한 뭐 한 서너 번 너덟 번 치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알겠죠? 이 을밀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자, 요건 이제 개성과는 관련이 없고 평양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고난도 문제 하나 32번 문제 있죠. 고난도 문제라기보단 이게 뭐냐면은 최초 기출인 거죠.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1876년에 일본의 강압으로 우리가 자이반 타이반 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되잖아요. 맞죠? 자, 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부산 외 2개 항구, 결국 이제 부산 원산 인천에다가 개항장을 설치하고 근대적인 어떤 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달 뒤에, 같은 해입니다. 몇 달 뒤에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일 무역규칙. 들어봤을 거예요. 조일 무역규칙. 여러분, 이 조일 무역규칙에 따르면 조선국 지정의 항구를 드나드는 일본국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무관세, 무왕세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요, 이 조일무역규칙을 체결할 때 우리가 근대법에 조금 어두웠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의 농간에 당한 측면이 큽니다. 아니 세상에 관세가 없는 게 어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늦게 자 문제점을 깨닫고 나서 우리나라 우리 역사 최초의 세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산의 두모진이라 옛날에 두모포로 부르던 그 두모진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 역사 최초의 근대적 의미에서의 세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관세를 우리가 부과할 수 없으니까 일본과의 그 무역을 하는 조선 상인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 상인들하고 그다음 이제 일본 상인들,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뭐 힘이 없을 때니까 일본 측의 압력에 굴복을 해갖고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철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결국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중단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두모진 해관 사건이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1883년에 요걸 개정을 합니다. 요 개정한 게 이게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일통상장정에는 협정관세, 관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모진 해관 사건이라고 하는 게 187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결국 뭐 그 연도는 안 해오더라도 배경 스토리가 이거라는 것만 알면 문제는 풀죠, 솔직히. 알겠죠? 배경이, 요게 배경이 됐다는 것만 알면 정답은 나가 나옵니다. 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조금 지금까지 뭐 맨날 나오던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가. 조금 하여튼, 저는 뭐 지금까지 잘 안 다루던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교과서에 나오긴 나오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 있냐면은 그 49번이 있어요. 49번 한번 가보세요. 49번 가보시면 이게 이제 시대통합 문제예요. 시대통합 문제. 이제 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백자, 순백자죠. 순백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이게 비색청자. 비색순청자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다가 이게 분청사기 말하는 건데 어이없게 이 다는 이게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건 토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답 고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라는 이게 이제 청하백자 말하는 거예요. 청하백자.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죠. 그 다음 이제 마가 이게 그 상감청자 말하는 거예요. 상감청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상감청자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9번 문제는 뭐 정답 고르는 건 아마 뭐 하도 정답이 뭐 동그라미 3번이 하도 어이가 없고 유치하니까 그걸 고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다라 마가 각각 뭘 지칭하는 건지 뽑아주는 건 또 이게 그 뭐 또 나름 또 시대통합 문제라 좀 하여튼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특징적인 문제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특징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나머지 문제들은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진짜 나머지 46문제는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짧고 굵게 조금 어려운 문제만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짧고 굵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1번, 2번 또는 1번, 2번, 3번은 늘 언제든지 뭐 선사시대 자, 그 다음 이제 고조선 초기 국가. 항상 이제 그 나열이 그렇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고인돌 나왔으니까 청동기 시대죠. 뭐 큰 문제 없이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봤더니까 이제 손자와 대화인데, 자, 여러분,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자, 이건 이제 위만조선의 성립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할아버지는 위만이고, 손자는 아마 훗날에 우거왕이 되는, 뭐, 그쯤 될까요? 어쨌든 1, 2, 3, 4, 5번 중에서 위만조선, 고조선 고루란 설이죠. 뭐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동그라미 3번의 좌평, 이건 이제 백제의 관직이죠. 동그라미 5번의 욕살, 처력은지. 자, 욕살이나 처력은지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지방관직입니다. 고구리 지방관 명칭입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번 문제 갑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을역, 영곡 뭐 힌트가 그 밖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고요.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아우, 4번 문제 문제 좋습니다. 문제 좋습니다. 한능검 문제는 역시 이렇게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주와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갖고 이제 공주와 부여와 익산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부여하고 공주하고 익산이 이게 유네스코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돼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이제 뭐 백제 왕들의 차치를 찾아서 이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산성. 자, 백제의 그 웅진 시대의 그 도성인 그 웅진성으로 추정되는 게 이 공산성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이 이제 송산리 7호분이죠. 자,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되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자, 그런데 부소산성. 요거 이제 사비도성을 지키기 위한 그 방어시설이 바로 부소산성이죠. 근데 성왕이 전사한 곳은 어딥니까? 백제 성왕이 전사한 곳은 관산성 아니던가요? 관산성? 관산성?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한 거 아닙니까? 554년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능산리 고분. 자, 그 부여 능산리죠. 이 능산리 고분이 이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호분, 1호분에 이제 사신도 벽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궁리 유적이라고 하는 건 익산에 있는 겁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왕이나, 그 이제 왕의 거처를 상징하는 수부. 알겠죠? 수부. 으뜸부서다. 수부라고 하는 그 기화가 출토되었다. 뭐, 동그라미 5번은요. 사실관계는 맞지만 우리가 뭐 원래 이런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슬쩍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4번 문제 아주 훌륭하다. 아주 문제 좋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사실 5번 문제는 공부 정석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7세기가 이제 단골로 출제됩니다. 이게 가가 지금 뭐냐면은 대야성 전투예요. 대야성 전투가 642년. 그 다음에 나가 지금 이제 나당동맹, 648년에 나당동맹이 체결되는 장면이죠. 이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시성 전투가 645년이죠. 사실 안시성 전투나 이 대야성 전투가 이게 나당동맹의 배경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겁니다. 5번 문제는 어떠냐? 5번 문제는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봐봐요. 문왕이 안성을 보덕부관으로 임명한 건 나중에, 그렇죠. 고구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안성이죠. 이 안성을 자, 뭡니까? 문무왕이 보덕국왕에 임명을 해서 장차 다가올 당과의 전쟁에 대비를 하려고 하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나보다는 훨씬 더 뒤의 이야기죠. 동그라미 3번에 복신도침. 자, 이거 백제부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660년 백제멸망 이후니까 요 나당동맹의 결과가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4번에 황산벌 전투도 660년 백제가 멸망하는 장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당동맹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 말에 이 진성여왕 때 이제 활약한 자, 인물이죠. 자, 여러분, 이 진성여왕 때를 고르라는 거예요. 진성여왕 때 이제 사방에서 이제 농민봉기가 일어났죠. 원종 애노인안, 붉은 바지 도자.
이 동그라미 3번이 그대로 딱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큰 문제 없죠? 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이제 봤더니까 뭡니까? 김수로왕.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김수로왕. 김의 봉황동 유적. 이거 뭐 금강가야와 관련돼 있죠. 1, 2, 3, 4번 중에서 금강가야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금강가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물적 토대는 자, 철을 매기로 한 해상무역. 알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뭐 맨날 나오는 그 문제죠. 고구려 왕 중에서 자, 이런 뭐라고 고구원 왕 뒤에 있었던 왕이고 전진에서 승려 순도가 고구려에다가 불교를 전해준 게 소수리 왕 때죠. 뭐 소수리 왕 때 고르란 소리니까 딱 동그라미 1번 떨어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주 단순한 전형적인 한국사 문제가 이런 문제죠.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는요. 자, 지금 여기서 상평창을 설치했다. 의창 상평창 설치한 고려왕이 누구예요? 6대 성종이죠. 그쵸? 의창 상평창을 설치한 왕이 6대 성종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성종 제위 기간이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뭐, 국자감 설치한 게 성종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 9번 문제는 은근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은근히 사실 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봐봐요. 칠제와 양령과 하면 이거 예종 때입니다. 예종 때. 그 다음에 구제학당 하면 이제 나중에 문종 때 최춘이 만든 거예요. 다 이게 같은 고려 시대지만 저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종 때 해당되는 건 국자감 설치 동그라미 2번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원하는 초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10번. 뭐, 10번은 뭐, 발의 영광탑. 자, 1, 2, 3, 4, 5번 중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동그라미 5번 같은 거 모르셔도 되죠. 동그라미 1번이 이게 이불 병자상이라고 해서 발의 불교 문화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영가 7년명 금동렬의 입상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고구려 불상이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11번 문제 갑니다. 11번 문제? 맨날 나오는 고려 광종. 맨날 나오는 고려 광종. 뭐, 거의 뭐, 3초, 5초 안에 정답 나오죠. 광덕 준풍. 알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흑창을 설치한 게 이제 태조 왕건이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2번 갑니다. 자, 12번을 봤더니까, 개경 외에 남경, 동경 뭐 이런 그 지명들이 나와요. 고려시대지 뭐. 고려시대지 뭐.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시대 지방제도를 물었으니까 고려시대 지방제도를 물었으니까 뭐 향소부곡이 있었던 게 고려시대잖아요. 향이나 부곡은 통일신라시대도 있었지만 소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쉽게 정답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요. 13번 문제는 진짜 보자마자 3초, 5초 안에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여진, 금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또 전부 이게 그 왕이 비슷해요. 자,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뭘 같아요? 여기서 윤간의 여진 정벌이 제일 빨라요. 나. 이게 언제냐? 이게 예종 즉위 초입니다. 1107년. 여러분들이 뭐 연도를 알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뭐냐? 가로 가야 되겠죠. 금의 군신관계 요구. 자, 임종 때인데 요때는 이자겸이 권력 잡고 있을 때죠. 자, 당시에 이제 우리 금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고려 집권 세력은 굴복을 합니다. 금과 4대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이제 단은 뭡니까? 단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당시에 묘청이 이자겸 일파가, 그러니까 이자겸에 난 이후에 이제 묘청 일파가 이제 서경천도 운동을 하고 금국정벌론을 내세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단은 같은 인종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자겸이, 이자겸에 난 이후의 상황,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나가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3번 문제는 사실 뭐 보자마자 뭐 3초, 5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는 뭐 우리 역사에 있었던 뭐 전부 이제 별자리, 천문과 관련된 역사인데, 뭐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걸 시대 통합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격진 천례라고 하는 게 뭐죠? 비격진 천례. 우리 한능검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거 무기입니다. 무기. 알겠죠? 일종의 어떤 수류탄, 그러니까 뭐 심지에 불을 붙여갖고 이제 이게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수백 개의 방철을 주변에다 뿌리는, 알겠죠? 이 비격진 천례 또는 뭐 비진 천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폭탄이죠. 폭탄. 선조 때 이장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기를, 신무기를 개발을 해갖고, 이게 이제 임진왜란한테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로 쓰였죠. 이 비진철래, 비격진철래. 이거하고 천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지 뭐. 됐죠? 자, 15번을 보시면 요거는 뭐 좌별초, 우별초, 뭐 삼별초죠. 그래서 이제 뭐 삼별초 문제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능검 세 번 치면 무조건 삼별초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삼별초 문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쉽게 정답 4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문제. 뭐 요 응방, 그 다음에 이제 유청신, 뭐 기철, 이게 전부 이제 이 원간섭기에, 이들은 모두 부원배들이죠. 그러니까 원간섭기의 사이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원간섭기의 사이 모습.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1, 2, 3, 4, 5번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 전부 고려시대잖아요. 그냥 고려시대를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 중에서도 원간섭기의 사이 모습을 고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자, 요거 직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화유산에 관심이 없어도 이게 직지인지는 알 거예요. 프랑스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 화상이 설법한 것을 금속활자로 주자로 찍은 건데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직지입니다. 직지. 동그라미 1번이 요건 이제 수작이라고 하는 게 어재현 장군의 깃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초조대장경, 고려대장경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요건 이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말하는 겁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이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장영실 이천등이 제작한 활자는 이게 세종 때 만들어진 갑인자인데, 이 갑인자로 인쇄된 인쇄물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동그라미 4번은 뭐 뭐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17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아우, 문제 좋습니다. 진짜 잘 냈습니다. 잘 냈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뭐 불시작변. 자, 왕자의 남때 죽임을 당했다. 뭐 정도전 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전도 사실 우리 한능검에 한 세 번, 네 번 치다 보면 한 번꼴로 아주 단골로 나오죠. 단골로. 정도전. 뭐, 근데 거의 뭐 3초, 4초 안에 보자마자 답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제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게 백운동 서운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신숙주가 집필한 게 해동제국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성악십도는 이황. 동그라미 5번의 경세유표는 정약용. 딱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은 요거는 뭐 이시의 난. 자, 이시의 난. 이시의 난이 일어난 게 이제 세조 때죠.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인 세조 때 함길도에서 이 이시해라고 하는 사람이 함흥부 별감을 지낸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함경도 지방의 유력자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정부가 중앙집권을 강하려고 하자 여기에 반발해갖고 이제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요 이시해 난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시낭 그 결국 세조고로란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큰 문제 없이 정답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진 않죠. 김충성 장군 사약가라고 하죠. 그 이제 항해라고 합니다. 항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지휘관으로 왔다가 자 우리 조선에 항복을 해갖고 이제 조선의 신하가 됐죠. 항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김충성 같은 사람이 있고 실제로 당시에 항해가 거의 만단이었습니다. 만단이. 이 항해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들이 그냥 수백 명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천 명. 거의 만단위 수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이들이 뭐 이괄의 난에 동원되기도 하고 뭐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사루 전투에도 이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고르라는 거니까요. 뭐 쉽게 여러분들이 3번이 나왔을 거고 2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남명 조식은 간만에 나온 거예요. 맨날 이황 이 나오다가 간만에 이게 조식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조식은요. 여기서 이제 조식인지를 그 추론할 수 있는 힌트는 꽤 여러 개 있어요. 자, 여러분 조식 선생은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지리산 산청에 응거를 했습니다. 이 조식이 1501년생인데 이황하고 동갑이에요. 자, 봐봐요.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면 안동이 여기쯤 있고 여기 산청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당시에 한양의 방위 개념으로 보면 이 안동이 이제 그러니까 경상 좌도입니다. 여기는 산청이 경상 우도예요. 당시에 16세기 중후반에 경상 좌도를 대표하는 유학자는 이황이고 경상 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는 조식입니다. 남명 조식. 근데 이 조식은요, 이제 지리산 산청에 응거를 하면서 학문 활동을 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죠. 뭐 정인홍, 곽재우, 김덕령 뭐 이런 제자들을 이제 거느렸습니다. 자, 경과 의를 중시했죠. 그다음에 이제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식 문인들이 임진왜란 때 자, 많은 의병장을 배출한 게 바로 이 조식 문화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조식을 학문적 조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이 조식을 뭡니까?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붕당이 이게 북인이에요, 북인. 알겠죠?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인 이 북인이 바로 이 조식 선생, 남명 조식을 학문적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조식 고르란 소리예요. 알겠죠? 왜 1번이 정답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이황 이이가 나오다가 조식이 정말 간만에 나온 거예요. 진짜 간만에 나온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정약용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조광조 말하는 거고, 조광조. 동그라미 4번이 이제 박제가, 동그라미 5번이 이게 정제도 말하는 거죠. 딱딱딱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2번은 뭐, 맨날 나오는 거죠. 뭐. 세종. 한능검에 세종 안 나오는 경우 봤습니까? 이 공법 실시는 세종 때 이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라고 해서 요걸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법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사대부와 촌민 18만 명의 참부를 물었죠. 자, 1, 2, 3, 4, 5번 중에서 세종 때의 자, 편찬물을 고르라는 거예요. 농사 직설이지 뭐. 동그라미 1번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요거는 태종이죠. 태종입니다. 동의보감은 나중에 광해군 때 편찬된 서적이고요. 동그라미 5번의 동국 여지승남은 이건 성종 때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번은 뭐 송파장, 산대놀이, 상평통보, 담배고추 뭐 힌트가 뭐 한 개도 아니고 세 개, 네 개를 줬습니다. 뭐 전부 조선후기죠. 1, 2, 3, 4, 5번 중에서 조선후기의 어떤 사회 모습이 아닌 거 병란도가 이거 어디예요? 병란도, 송나라 이거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아닙니까? 고려시대. 뜬금없죠? 자, 그렇고요. 24번은 진정한 삼초컷입니다.
맨날 영조 정조 돌아가면서 맨날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영조 정조 돌아가면서 맨날 나옵니다. 영조죠, 영조.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게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정조 죽은 이듬해 순조 1년에 있었던 겁니다.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켰다. 그거. 동그라미 4번의 요거는 효종 때 북벌운동 말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갑니다. 25번은 승정원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힌트는 어디 있냐? 도승지입니다. 도승지. 물론 이제 은대나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 은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승정원의 별칭이다 이런 걸 아셨을 텐데 뭐 도승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승정원의 우두머리가 도승지 아닙니까? 그렇죠? 승정원의 우두머리가 이제 도승지니까 도승지 이 세 글자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그렇죠? 1, 2, 3, 4, 5번 중에서 승정원 고르란 소리예요. 큰 문제 없죠, 솔직히. 이 정도면. 자, 4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이제 의금부고요. 동그라미 1번이 이제 한성부가 되겠습니다. 자, 26번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예속 논쟁이죠. 송중길은 서인, 허목은 남인. 자, 요건 이제 현종 때 있었던 두 차례 예속 논쟁에서 그 예속 논쟁 말하는 겁니다. 3년복, 1년복.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라. 자, 라. 이 경신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숙종 초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경신왕국이 숙종이 누굽니까? 현종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7번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28번. 뭐 역관에 대한 얘기예요. 역관. 1, 2, 3, 4, 5번 중에서 역관 고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노걸대 언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어 교본이에요. 알겠죠? 그 이제 그 사역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통역관을 양성하는 국가기관이 이게 사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중인 중에서도 역관에 대한 거니까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5번 골랐을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이제 뭐 향리바라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실량역천인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30번 보시면 요건 이제 운요사건이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되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뭐 쉽게 여러분들이 3번이 나오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5번은요.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군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여기 임오군란 직후에 체결된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1번 문제 갑니다. 31번 문제. 31번 문제도 동학농민운동 문제인데, 동학농민운동 문제인데, 이게 아주 황당하기 쉬운 문제는 사실은 또 아니에요.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전개 과정을 너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거 묻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이 가가 이게 고부밀란, 1월 달에 있었던 그 고부밀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부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아넥사 이용태를 보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다가 시모노스키 조약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체결된 거니까 이듬해입니다. 1895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 뭡니까? 자, 전봉준이 집강소에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냈다.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국왕이 욕을 당했으니, 요건 이제 6월달에 있었던 경복궁 점령 사건 이후에 아마도 이제 전봉준이 9월봉기를 호소하는 뭐 그 통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나, 가나다 이 순서로 가야죠. 가나다 순서로. 알겠죠? 자, 사실 동학농민운동은 전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동학농민운동 문제 짓고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풀만합니다. 32번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33번 문제는 여기 이제 미국과의 수교 이후에 자, 민영익을 단장으로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 등을 수행원으로 해서 미국을 다녀온 보빙사와 관련된 거죠. 보빙사. 그래서 뭐 보빙사와 관련된 걸 고르면
뭐 5번이 정답이죠.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3번에 요건 이제 2차 수신사 기봉진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영선사 말하는 겁니다. 영선사.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34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생긴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중일전쟁 몇 달 뒤에 체결, 제정된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령, 그거 말하는 거죠. 34번 같은 문제가, 33번, 34번 같은 문제는 공부 좀 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3초 컷, 4초 컷입니다. 금방 푸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35번. 자, 3.1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50문제나 되는데 그 3.1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안 낸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3.1운동을 내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내거나 무조건 냅니다. 이거는. 이거 3.1운동이죠. 뭐 그래서 다 3.1운동인데 3번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이건 이제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말하는 거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 뭐 안창호, 양기탁, 비밀결사, 태극서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신민회 고르라는 거죠. 신민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36번 같은 문제도 거의 뭐 3초, 5초 만에 다 푸셨을 거예요. 맨날 신민회 나오거든. 37번 문제. 37번 문제는 뭐 아마 대한제국 광무개혁 고르란 소리 같아요. 대한제국 광무개혁 고르란 소리 같습니다. 기억에 한성순보가 발행된 건 1883년이죠. 통리기무함원이 설치된 건 1880년입니다. 이거는 대한제국 광무개혁과는 관련이 없죠. 요건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근데 티그세, 실업학교, 리을의 지계함은 전부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이 있죠. 37번 같은 문제도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이 뭐 거의 하는 것만 한 세 번 쳤다 그러면 한 두 번씩 나옵니다.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생소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푸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8번 문제. 제가 이제 의외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무슨 무슨 회의라고 했으면 이게 국민대표회의인지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걸 못 뽑아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요 38번 문제는 그 구급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낸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회의는 국민대표회의죠. 몇 년?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 자, 여기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죠. 창조파는 누굽니까? 신채호. 자, 임시정부를 해소하고, 자, 새로운 독립운동 대중정당을 건설하자는 게 창조파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개조파는 누굽니까? 안창호.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 이런 말하고, 자를 새끼 자르고, 개편해서 계속 끌고 와야 된다. 이게 이제 개조파가 되겠습니다.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한 게 바로 국민대표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9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푸셨을 거예요. 항상 토지조사 아니면 산미증식계획 항상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뭐 문제은행이에요. 문제은행. 쉽게 푸셨을 거예요. 40번. 자, 빈칸이 북로군정서군이라고 하는 건 뽑아줬을 거고 북로군정서군 총사령이 바로 김좌신 장군이죠. 그러면 이 북로군정서는 뭐냐? 중강단이 못해죠. 그러면 중강단은 뭐냐? 대종교인들이 조직한 항일단체가 바로 중강단이 되겠습니다. 대종교인들이 조직한 항일단체가 중강단인데 이 중강단을 모태로 하는 게 바로 북로군정서군이죠. 이 북로군정서군이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 승리로 이끈 그 부대가 바로 북로군정서군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동감이 5번이 이게 한국 강복군 말하는 거죠. 한국 강복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이게 전부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되어 있고요. 맨날 나오는 게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니까 많이 내지도 않아요. 딱 한 문제씩 냅니다. 딱 한 문제씩. 41번 갑니다. 요거는 뭐 100점 나왔으니까 이건 형평운동 말하는 거죠.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거의 뭐 3초, 4초, 5초 만에 푸셨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25전쟁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거의 뭐 하는 건 4번 치면 3번 꼴로 6.25전쟁 나옵니다. 뭐 항상 문제 나온 게 이렇게 나오죠. 6.25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2번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중이 아니죠.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자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보시면 요거는 뭐 딱 누가 봐도 김대중 정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북대화가 항상 나옵니다. 남북대화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맨날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진도만 나갔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무조건 답 3초 5초 안에 골랐을 거예요. 왜 4번이 정답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44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셋 중에 한 번은 하나 우리나라 3대 민주화운동이잖아요. 다시 한번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또는 60 민주화운동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한능검 치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돌아가면서 뭐가 나왔냐? 4.19 혁명 냈습니다. 4.19 혁명. 2번이 4.19 혁명이죠. 뭐 동그라미 3번이 이게 5.18 민주화운동이고 동그라미 5번이 이게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5번 문제. 45번 문제는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게 나와요. 이 YH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YH 사건.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79년 8월. 그러니까 박정희 죽기 바로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이 YH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 유신 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사건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1979년하고 제일 가까운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거예요. 1977년 수출 100억 불 달성. 뭐 그게 이게 제일 가깝겠죠.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고 그 다음에 뭐 개성공단이 설치된 건 나중에 김대중 정부 이후니까 한칠레 FTA 이거 이제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삼저왕하면 이게 전두환 정부 1980년대 중반 이야기입니다. 85년 86년 요때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46번 문제를 보시면 뭐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하면 이제 이걸로 게임 끝났죠. 여러분 그 지난주에 개봉한 그 서울의 봄 들어봤습니까?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군부라고 하는 게 전두환 말하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말하는 거죠.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전두환 노태우 이런 애들이 바로 신군부입니다. 신군부. 정치군인들이죠. 이 신군부가 나중에 이제 12.12 군사 쿠데타로 자, 군사 권력을 잡고 나서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게 이 1980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두환 신군부 세력. 이 전두환 정부 때 사이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의 언론 탄압 3종 세트. 보도 지침, 언론사 통폐합. 언론기본법. 다시 한번 전두환 정부 신군부 세력의 언론 장악 3종 세트 언론기본법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보도지침 그 다음에 언론사 통폐합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7번 문제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요렇게 이제 단골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여운형 아니면
김구 이승만, 김규식, 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해방공간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할 만한 사람이 건준을 추도했던 여운형,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에 깊숙이 관련된 김규식, 그 다음에 김구 이승만, 요 네 사람이 우리 한 눈금 치다 보면 현대사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몽양 여운형이 냈죠. 몽양 여운형이 나왔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여운형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한 게 누굽니까?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한 게 바로 자 이런 뭐 온건 좌익은 여운형, 중도 우익은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8번 문제는 요건 이제 뭐 그냥 재밌자고 낸 거죠. 재밌자고. 삼국시대를 고르라는 거니까 뭐 정답 고르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신선한 소재.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한국사라고 하는 게 딱딱한 과목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출제를 했습니다. 요 한능검 취지에 뭐 부합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49번 문제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50번. 50번이 이게 이제 자,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전태일 분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라고 외치면서 이제 분신 자살했죠. 자, 이 전태일의 죽음은 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어떤 자, 뭡니까? 불집힌 사건입니다. 1970년 11월 13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이 전태일 분신 사건과 관련 있는 걸 고르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신한공사라고 하는 건 뭐 요건 이제 뭐 미군정기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조선방직 요건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몰라도 돼요. 동그라미 3번에 요건 이제 박정희 정부 1960년대고요. 동그라미 4번에 300산업은 1950년대죠. 1950년대고 청계피복 노동조합 이게 사실은 이제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에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뭐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싹을 틔워 나가는 그 이 전태일의 죽음이 가져온 어떤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제 50문제를 쭉 봤는데 물론 뭐 신경량 문제도 있고 약간 어려운 문제. 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몇 문제 있긴 있어요. 뭐 손을 못 댈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몇 문제 정도는 사실은 좀 쉽진 않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시험 치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앞으로 시험 칠 사람들이 보겠죠. 그 확실한 거는요. 이 문제 은행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80점만 맞으려면 최근 4회나 6회 기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다. 맨날 나오는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온다. 맨날 나오는 문제 돌아가 뭐 광종 맨날 나오고요. 그다음 뭐 공민왕, 광종, 세종, 영조, 정조 맨날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맨날 나오는 것에만 집중을 해도 7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2급은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자, 이걸로 68회 자 리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